배신이라도 했나? 배신이 아니라 그때 사정이... 아, 하긴 했구나. 아니라니까. 그, 좀 그만 좀 가시지. 농땡이 좀 그만 치시고. 뭔데? 왜 배신했는데? 누구 때문에, 어? 대체 왜 날 피하는데? 나도 의원이요. 눈앞에서 검을 들고 막 그러는데 내가 무작정 그쪽 편을 들어야 되는 게 맞소? 대체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럼 만나서 얘기를 하든가 입은 뒀다 뭐하고 도대체 왜 날 보지도 않으려고 하는 거냐고 왜 그렇게 속이 좁아 터진 건데 그쪽은 늘 이런 식이요 어렵고 힘들면 일단 피하고 보지 그런데 피하면 언제까지 피할 건데 어? 뭐 그까지 일로 이대로 안 볼 생각인가? 도망가지도 못할 거면서 내 옆에 있을 거면서 어? 내가 다 아는데 대단히 재밌게 놀 것처럼 나가더니 여기서 뭐 하는 것이냐? 지금 되게 재밌습니다, 저. 하긴 멍멍이들이 제일 좋아해 눈 오고 등불 밝히고 이런 거, 어? 그러시는 저야말로 절대 나가기 싫으시다더니 여기서 뭐 하십니까? 동무 하나 없이 앞에 있지 않느냐? 저는 만날 사람 있거든요. 예예 예. 있던 걸로 치겠습니다. 계속 여기 서 있을 것이냐? 황금 같은 휴가가 두 시즌도 안 남았을 터인데 따라오너라. 송구합니다. 좋아. 지금은 휴가 중이니 부디 모른 척 해주시. 아 진짜. 아니 말도 안 듣고 진짜 어? 장례관 소환교가 어떻게 시키는 거야? 가자. 뭘 그리보는 것이냐? 아무것도 아닙니다. 얼른 적어보십시오, 소원. 난 됐다. 에이, 말씀해보십시오. 제 소원과 저와의 소원 둘 중에 하나만 이뤄진다면 그래도 저와의 소원이 이뤄지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좋아, 이제 날릴까요? 누가 너더러 마음대로 떠나라 허하되냐. 말해보라. 누구의 허락을 받고 떠나려는 것이냐. 소임을 다하였으니 물러가는 것이 마땅한 일 아니겠사옵니까? 누가 소임을 다했다 하느냐! 전하께서 필요하신 이는 소인이 아니질 않사옵니까? 과인의 심간에 자리한 고통을 위로해주겠다 말하니가 누구였더냐? 소인은 그분을 대신할 수 없사옵니다. 과인의 고단함을 잠재워주겠다 말하니가 누구였느냐 말이다! 가까이 오지 말라 명하신 것은 전하이시옵니다. 말하시자 명한 적도 없다! 네 말이 옳다.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가 그 아인지 그저 너인지 나는
혼란스럽다. 허니 내가 이 혼란을 잠재울 때까지, 이 감정이 무엇인지 알게 될 때까지 감히 내 앞에서 멀어지지 마라. 어명이다. 대체 무슨 생각이요? 위험을 자초하는 것도 이쯤 되면 습관이요. 다른 얘기 들키기라도 했으면 대체 어쩔 뻔했소? 그나저나 몸은 괜찮은 거요? 사원부 감찰과 밀주꾼이 한패라. 아주 충격적이고 부도덕한 사건이 되겠군요. 여긴 왜 왔어? 왜 왔냐고? 내가 왜 왔겠어? 낭자가 너무 대접없이 그러니까 거길. 됐어, 그냥 그만합시다 그냥. 아니 얼굴은 왜 이러시오? 누구한테 맞았어? 말이야, 미친놈이야. 완전히 돌았다고. 너도 내가 광인의 복권으로 보이네. 내가 보기엔 고자! 아, 그러니까 이거 보여줘. 언니가 돌아왔다. 이미 그 유명한 희대의 본인 사기꾼 소랑이라 하옵니다. 내가 조선팔도를 떠돌면서 이어준 연임이었어요. 나는 안 걸려! 돌아줘! 광인의 앞에 빈 공을 불러낼 수 있겠느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건 진짜 개혁죄다.